2020년 4월 2일 천연가스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천연가스는 시초가를 지지하며 상승 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보셔야 할 지지선은 이 부분 1.586으로 지지선 붕괴 시에는 1.557까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방으로의 저항선은 1.613으로 요 저항선에서 여기 돌파 안착이 성공되면 상방 목표가 1차 1.645, 2차 1.671로 보시고 여기가 안착되면 여기 그 다음에 1.645를 돌파하면 1.671까지 여기까지 반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1.671를 돌파하면 1.7. 일단 국제 유가가 20불대 붕괴를 코앞에 두고 미국, 사우디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의 파산 보호 신청과 구조조정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러시아와 전화 통화를 통해 갈등 조정에 나서는 한편 미국 석유업체 수뇌부들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일 원유 증산 경쟁을 벌이는 사우디, 러시아 측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이 조만간 경쟁 중단에 합의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에너지 종목이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역시 내각회의에서 석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글로벌 석유 시장이 직면한 도전적 상황을 개선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해결의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저유가 상황을 틈타 실물 외에 실물을 인수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하여 전략 비축유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오일 시장에서 주요 산유국 간 치킨 게임에서의 훈풍이 부는 만큼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수익 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